마지막으로 우리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포트에 지금 넣는 네, 그렇죠. 게 지금 처음 1번 포트입니다. 자, 뭘까요? 오늘 제가 또 새롭게 편입할 종목은 무린 PNP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무거운 종목 넣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가 아모그랜틱이었고요. 두 번째가 대동이었고 오늘은 무린 PNP입니다. 자, 이 종목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했던 종목이었었고요. 펄프 종이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무린 페이퍼가 종이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 무린 PNP라는 종목인 건데 일단 이건 제가 다른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원자재 가격 정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펄프 가격에 고시된 정보인데 1월 달부터 펄프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 차트를 보실 때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중국 쪽입니다. 자, 중국 쪽에서 올라오는 목재 파이프의 가격인데 지난 2월 달부터의 가격을 보게 되면 5월 달에서도 지금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가격을 보여드리면 아래로부터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또 파이프 가격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탑이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건 밀가격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종이하고 좀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한탑이라는 종목이 밀가격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인프라 관련 종목을 엮이면서 올라갔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오늘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동안 쭉 적자였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흑자로 돌아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무린 PNP도 이거는 실적 컨셉 자체가 작년도 1분기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는 한 70억 정도로 나타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흑자 전환 전망도 되고 있어서 이 종목도 역시나 인플레이션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오늘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고무에 관련 주가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은 장 초반에 고무에 관련 주가 뜨게 되면 종이에 관련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종목도 지금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에 다시 한 번 더 와줬고요. 아랫자리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길지 않습니다.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5,285원, 요 전고점들이 오늘 음봉 넘어가는 자리예요. 5,285원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매우 짧습니다. 4,76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린 PNP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님은 제가 옆에서 이제 봤을 때 찍을 때 그 단기적인 그런 종목들 타율이 굉장히 좋다.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아, 맞아요. 예. 바로 맞다고 해버리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뭐 칭찬을 하면 그냥 다 받아먹네요. 그거 안 돼. 예. 그거 안 되나요? 아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더 좋습니다. 네. 뭐 겸손한 뭐 이렇게 가식적인 거 이런 것보다는 뭐 찍으면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제가 찍어서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찍으면 올라가는데요. 그럼요. 여러분, 저희가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따라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느꼈을 때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성향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